포인트 18번 기타 설정 항목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은요, 이 디펜더라는 의미가 방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백신, 결론적으로 백신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방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펜더라는 말이 붙은 거고, 그 다음에 방화벽에서도 디펜더라는 말이 붙어요. 설정에 업데이트 및 보안에 윈도우즈 보안,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에 가서 실행시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백신 옵션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걸 켬으로 해두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스파이웨어, 바이러스, 멜웨어, 악성 코드죠, 이것들을 검사해주고 치료해주는 백신, 바로 윈도우즈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보호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안한다, 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얘도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업데이트 및 보안 들어오게 되면 업데이트 보안에서 바로 윈도우즈 보안, 그리고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를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백신들이 쭉 보여주고요. V3라든가 알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쭉 오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 옵션,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켬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 백신에서 정기적으로 위협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의 윈도우즈 디펜더예요. 디펜더. 그 다음에 글꼴은 이미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시험 문제에서 잘 등장을 했기 때문에 설정의 개인 설정의 글꼴이고, 그 다음에 클리어 타입 기억나시죠? 뭐 할 때 쓰는 거, 텍스트의 가독성을 향상시켜주는 거 아까 뭐 살펴봤고, 그 다음에 현재 설치된 글꼴 미리 보기, 그 다음에 삭제,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다 없다, 가능한 작업, 그래서 미리 보기, 삭제, 그다음에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글꼴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는 C의 윈도우즈의 폰트, S 붙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 TTF 또는 TTC, 그 다음에 FON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맞다 틀리다 구분 좀 잘 하시고요. 이런 거 한번 써보시고 한번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True 타입, Open 타입 이런 글꼴이 제공되더라라는 거고, 프로그램이나 프린터에서 동작한다.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보통 기울임, 굵게, 그 다음 굵게, 기울임,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글꼴은 살펴봤으니까 바로 넘어갔고요. 키보드 설정의 장치의 입력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키보드로 가는데, 여기 가게 되면 그냥 직접 한번 볼까요? 키보드 설정 장치 입력, 설정에 가서 장치 가서 입력, 이 부분이죠. 여기 오게 되면은 AI가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 그래서 입력 인사이트 이 부분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키 입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고요. 입력할 때 추천 단어 표시, 입력할 때 추천 단어 표시 할 건지 안 할 건지, 입력할 때 철자가 틀린 단어 자동 고침, 온오프, 그 다음에 다국어 텍스트 제한, 입력 중인 인식 언어를 기준으로 텍스트 제한 표시 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리고 키보드 포커스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정, 또는 고급 키보드 설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키보드.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 얘는 설정의 시간 및 언어의 날짜 및 시간을 클릭해서 실행해야 되고, 그래서 컴퓨터의 날짜, 시간, 표준 시간대를 설정한다라는 거죠. 날짜 및 시간. 국가 또는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설정의 시간 및 언어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국가 또는 지역, 사용 지역 언어, 사용 지역 언어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 변경,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색인 옵션, 이 색인이라는 거는 이제 인덱스인데, 인덱스 옵션 주거냐 말거냐 이거죠. 옵션이라는 거는, 그래서 색인이라는 거는 검색할 때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정의 검색에 윈도우즈 검색, 그 다음에 고급 검색 인덱서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색인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검색할 방법이나 위치, 또는 검색할 파일 형식을 미세하게 조정해 준다라는 거. 이 부분, PC의 컨텐츠를 인덱싱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덱스 기능을 쓰게 되면 파일이라든가
전자메일 또는 기타 로컬 콘텐츠를 검색할 때 바로 이거죠. 검색 결과를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색인 옵션을 쓰는 이유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포인트 18까지 또 정리해 드렸습니다.